결국 또또의 산책은 실패. 그렇게 또또 손에 이끌려 아주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. 진짜 말을 잘 알아듣네요. 대체 집에서만 에너지 넘치는 산나남을 어찌해야 좋을지. 집에 오자마자 또다시 또또가 달려간 곳은 장난감 있는 그곳. 거기 제일 좋은 잠시 쉴 틈도 없이 놀자고 달려드는데 인형 때문에 한 번만 쉬자. 결국 지친 아주머니 대신 효자 손으로 원맨쇼 선보는 또또. 애교 부리는 것 같은데요? 한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습관 탓에 이런 노형 체질이 생기긴 했지만 노는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집착을 부리는 또또를 어떻게 하면 좋지? 채식을 시켜볼까요? 그만해. 이래 이리 잡으면 또 이러더라. 아니야 아니야. 그만하라고. 그만하라고. 또또야 힘들어도 그만하라고. 다리 아프면 어떡해. 아니야 뺏는 거 아니고. 날이 갈수록 지나치게 산만해지는 것 같아 내심 걱정된다. 제주는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들게 노르니까. 그리고 잠깐 쉬는 게 이렇게 인형 물고 한 1분 정도? 1분도 안 될 거예요. 이렇게 놀다가 다시 또. 지금 이렇게? 예. 이게 쉴 때도 인형을 물고. 너무 많이 뛰어놀아서 아우 이 치아 상태도 걱정이고 관절 이상이 없을까 그게 걱정이에요. 그렇죠.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녀석. 혹시 아주머니 걱정처럼 또또의 상태가 나쁜 건 아닐까? 그러면은 잘 움직이시잖아요. 멀쩡해요. 아주. 아이고. 그 하도 많이 놀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허벅지가 말벅지예요. 종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인 덕분에 보통 개들보다 훨씬 튼실한 허벅지. 한눈에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. 당연히 관절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. 말벅지. 그렇다면 또또는 왜 이렇게 유독 집에서만 놀이에 집착하고 한시도 가만있질 못했던 걸까? 그 주인분들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니까 성격이 좀 이게 그 칭찬에 이제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걔가 지금 고래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. 자기 체력이 안 될 정도까지 계속해서 노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자기 딴에는 주인분이 놀고 싶은 시간에 그 다음에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놀아야 되는 걸 어떤 룰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놀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또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나섰다. 먼저 녀석의 행동을 관찰하는 전문가들. 우스꽝 선 모습에 웃음부터 나오고 참 재미나게 혼자 잘 노네요. 진짜 잘하죠? 이런 개 봤어요? 스타워십도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밀고 가면서 진로까지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. 그래요? 네. 또또의 놀라운 워킹 실력은 전문가들도 인정. 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자기가 어떤 것에 필이 꽂혔을 때 주체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갖기 때문에 행동 개선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또또의 단점은 보완하되 재능은 두 배로 살려줄 두 가지 솔루션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. 또또 쉬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방석 같은 걸 정해주세요. 또또 올라가. 앉아. 또또 기다려. 명상의 시간. 또또를 위한 첫 번째 솔루션. 특정한 공간을 정해 그곳에서만큼은 놀이를 멈추고 명상의 시간을 갖게는 방법. 저러더라도 단호히 기다려라고 말하는 게 핵심이다. 이렇게 앉아있던 적이 없었어요. 한 번도. 그렇다면 반은 성공. 기다려. 하지만 또 하나의 과정이 남아 있다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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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면에서 기다려 시키는 거를 지면보다 약간 높은 곳에 가면 더 오랫동안 기다리게 돼 있어요. 기다려. 등지고. 기다려. 또또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여주며 유혹을 참아내게 하는 것. 역시 똑똑한 녀석. 의젓하게 잘 버틴다. 충분히 그 같이 이제 훈련과 연결을 시켜주고 충분하게 놀아주고 또 또또가 쉬어야 될 때는 뭐 장난감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조금만 차단만 시켜주시면 얼마든지 걔가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동시에 또또가 가진 무한 능력을 키워줄 또 하나. 활달한 녀석이 주인과 함께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에 도전해보기란 건데 몇 번만 얘기하면 잘 알아듣는 천부적 능력 때문인지 처음 접해보는데도 척척 잘 해낸다. 예쁘다. 시작한 지 한 5분 또 안 지난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이제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. 집안에서 장난감